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대병원이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해 20개 병상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코로나 확진 산모와 만성 콩팥병 환자를 위한 별도의 병실도 운영에 들어가는데요. 코로나19의 치명률을 낮출 수 있는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번역 호흡기 전문 질환센터가 들어선 충북대병원 서관 4층입니다. 다음 주면 이곳에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20개가 추가로 들어섭니다. 기존 병동에 의료인력 50명가량이 치료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반가운 소식은 또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 산모가 입원실을 찾지 못해 119 구급차에서 출산한 일이 벌어졌는데 충북대병원이 3개의 산모전담 음악병상을 내놨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된 만성 콩팥병 환자를 위한 음압투석실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여기에 전담투석기 4대가 설치됩니다. 이를 위해 당장 행정사무동 일부를 장례식장 등으로 이전하고 내년 4월까지는 현재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10층 전체를 병상으로 전환합니다. 충북대병원은 지금까지 전체 병상의 5%인 40개를 코로나 전담병상으로 내놨는데 전국적으로 위중증 환자가 폭증하면서 사실상 병상이 바닥나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충북대학병원은 지역의 상급 종합병원으로서 중증 급성기 질환을 담당해야 될 책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코로나 중환자 치료를 위해서 병상을 배정을 하였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 충북대병원을 비롯한 전국의 대학병원과 공공병원들이 중증 환자 병상 확보에 동참하면서 포화 상태에 이른 병상 수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